일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내리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 지방에 새벽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도 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오전에는 그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 지방은 새벽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20도, 강릉 17도 등으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 31도, 청주와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고요. 경상도 동해안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전주와 대구, 부산 모두 19도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대구는 27도, 제주도는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